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인데요. 유시다포터 85주년을 기념한 리바이스와의 콜라보 모델입니다.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건 리바이스를 대표하는 타입2 트래커 자켓이고요. 그리고 소재나 컬러는 유시다포터를 상징하는 탱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는 탱커에 사용되는 소재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. 컬러는 지금 보시는 이 카키 컬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, 이 안감에 사용된 주황색 컬러까지 해서 이세 가지 컬러가 요시다 포터의 대표 모델인 탱커의 기본적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보시는 저 가슴에 있는 가방인데요. 저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. 분리가 되고 안에 스트랩이 있어서 따로 이제 가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, 사이즈가 가로 세로에서 한 10에서 18 정도 나오거든요. 휴대폰이나 뭐 작은 지갑 정도, 그리고 뭐 작은 소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니까요. 뭐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가방이 있는 상태에서 입어보니까 옷이 앞으로 약간 쏠립니다. 그러니까 보기에 좀안 좋아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를 해서 입을 생각이고, 이제 가방만 따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.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재에 광택이 있고요. 그리고 안에 충전재가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봄, 가을용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겨울에 입기에는 확실히 추운 느낌입니다. 그리고 제가 입은 게 이제 XL 사이즈인데 다른 제품들 XL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. 이 리바이스의 트래커 자켓 자체가 좀 여유 있게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몸에 맞게 타이트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다운하시면 되고요. 개인적으로는 그냥 평소 입으시는 사이즈, 만약에 XL 입으신다고 하면은 그냥 이 제품도 XL 구매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 안에 뭐 여유 있는 후드티나 뭐 맨투맨 입어도 괜찮을 정도의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요.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사이즈 업하지 마시고 평소 입으시는 사이즈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올리는 리뷰들에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태그나 단추 같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따로 찍어 놓으니까요.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제가 올려놓은 뭐 리뷰 중에 뭐 개인 거래하고 싶으신 제품이 있으시다 하면은 개인 거래 전에 리뷰 한번 보시고 디테일한 부분 확인하시고 개인 거래 하시면은 웬만한 이제 하카 가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구분이 가능하니까요. 개인 거래 전에 꼭 참고하시고 개인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.
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